자, 그래서 지우 40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태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타이푼 was approaching us. 오케이.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챕터의 제목이 뭐야? 챕터 3이고 제목이 뭐예요? 뭐 배우는지는 알아야지. 시제죠, 시제. 그러면 태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야? 태풍이 있었다.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응? 아니, 이거랑 뭐 거의 똑같지 않나? 읽어보세요. 얘 피는 소리 안 나? Approach. 단어 할때 따라 읽고 이런 거안 했나 봐요. 단어부터 다시 한번더 해야 되겠다. 이거 단어하고 시험 다시 한번 쳐야 되겠다. 오케이. 어프로치 뜻이 뭘것 같아요? 뭐라고? 그럼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왜 어프로칭이 왜 됐어요? 그래. 그럼 무슨 뜻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접근하는 중이니까 접근하는 것이야. 자, 시제 뭐 배웠어요 이 챕터에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 더 배웠는데? 해설할 때도 내가 계속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시제라고? 이게 과거 시제라고? 물론 과거 시제는 맞지. 근데 과거 시제 그냥 과거 시제는 아닌데. 그래, 과거 진행형이잖아.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잖아. 너 이거 무지하게 틀린 거 보니까 뭐 해석도 안 하고 무슨 시제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답을 쓴거 같던데. 오케이. 누가 태풍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라고? 비동사식지.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져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와. 중인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what was approaching us? A typhoon was approaching us. 그래서 이게 무슨 시제라고요? 과거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과거 진행형.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들을 도울 것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They 이건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 미래 시제죠.
be going 있는데 진행형 시제 아니에요 이거 혹시? 이거 보세요. They are going to the store. 이거 무슨 뜻이야? 그들은 그 가게로 가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be going to지만 전혀 다른 용도라 했습니다. 뒤에는 하다시 와서 뭐뭐 할 계획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들은 누구를 도울 것인지. 그들은 누구를 도울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o are they going to help?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o are they going to help?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B동사. B동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참 칼질 해보면 그들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그 다음에 하다시 덩어리 도울 것이다. 그래서 이건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은 토요일 날 동물원에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My family is going to the zoo. He is going to 그 다음 뭐? To the zoo. 어디가 틀렸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문장도 칼질해 보면 누가 언제 어디 그 다음에 하다시 부분 갈 것이다. 이거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케빈과 축구 경기를 봤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Did you watch a soccer game with Kevin? Hey,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래서 누가 너는 어떻게? 케빈과 함께 무엇을 축구 경기를 뭐 했었니? 봤었니?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오케이. 그다음에 그녀는 지난주에 그 그림을 완성하지 않았다라고 싶으면 She wasn't finished the painting last week. Okay. 또 틀리셨고요. 그래서 누가 그녀가 언제 지난주에 무엇을 그 그림을 하다시 부분 완성하지 않았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뭐 난리가 났네요. 그쵸?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건 맞았어요? 틀렸어요? My family will go to. 틀렸습니까? 그 다음에 Were you watch your soccer game with Kevin?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다. 왜 틀렸어요? 케빈하고 너는 여러 명으로 생각을 했었어. 여러 명으로 생각했다? 네, 과거에서 뭘로 생각했어? 그러면 Were you watch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ere you watch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부분이 누가 다를 묻는 말 만든 건데 이거 도대체 누가 다 만드는 건 비동사 아니면 하다시 아니면 양념시인데 얘도 있고 watch의 뜻이 뭐예요? 얘도 있고 얘도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비동사야 하다시야 이거 도대체 이딴 게 어딨어.
그 다음에 She was not finished the painting last week.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요. 어, 왜 틀렸습니까? She is인데 과거형에서 must 를 썼는데. 그러면 그녀가 끝마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거? 아니 그동안 왜 누가 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왜 계속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She was not finished 이렇게 하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뭘 쓴 거냐고. 비동사야 하다시야 양념시야? 비동사이면서 finish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러면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다시를 씁니까? 누가 다를 만드는데? 어? 이딴 게 어딨냐고 이딴 게.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정표니까 앞으로 할 일을 써놓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아니네. 세네 토요일이 오늘이고 프라이데이는 그러면 지금 yesterday가 되는 거네. 그러면 Sunday는 tomorrow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이 표현은 현재 또는 Watch her play with Jenny는 현재 또는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응? 미래. 아 현재 또는 미래입니까? 현재 또는 진행형,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Visit my grandparents는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요? 미래. 오케이. 네. 그 다음에 Take a tennis lesson by a pair of jeans는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He took a tennis lesson yesterday 이게 무슨 뜻이야? 그는 테니스 수업을 받았었다 어제.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시제? He took a tennis lesson yesterday. 과거 시제. 과거 시제. 그래서 take의 과거형 took이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 치면 셋 중에 뭔지도 얘기해주니까 과거 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he bought a pair of jeans yesterday.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그래서 bought 여기에 보면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되겠네. bought는 by의 과거형.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니까 He watches a play with Jenny now.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라고요? 틀려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He is watching a play with Jenny now. He is watching a play with Jenny now. 그럼 무슨 시제예요 이건? 현재 진행형.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watch는 하다시지만 watching은 하다시가 아니죠. 무슨 뜻이 됐길래? 영화 보는 중 또는 아, 영화 하는 거. 여기서는 he's watching에서는 보는 것이야, 보는 중이니야. 보는 중. 어떤 시니까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he's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 tomorrow.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네. 틀렸습니까? 그러면 뭐? He is his grandparents. 무슨 뜻인데 그럼 He is going to visit his grandparents tomorrow. 그는 방문할 계획이라 그의 부모님을 내일.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시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아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거. 이거 이렇게 어 그러면은 지금 쓴 대로 쓰면 태호 woke up at 7:30 this morning이고 그 다음에 she set the alarm clock last night.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셋이, 셋츠가 아니고 셋입니까? 네. 왜 그래야 되죠? 셋의 3단변신 외웠죠? 뭐였어요? 셋셋셋이었죠? 셋셋셋 아침바람. 얘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 디드. 아 이게 디드가 들어있어. 그럼 얘는 뭐가 들어있는데? 이게 하다시 앞에 게 하다시 다 하다. 여기까지 다 하다시야. 얘는 입장 바뀐 어떠시지만 세 번째 이게 뭐가 들어있는 형태냐고 얘는. 얘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 얘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야? 디드. 두가 들어있는 형태, 디드 들어있는 형태 똑같아. 어? 자, 세츠 하면 왜 틀려요? 세츠 하면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세츠 하면 무슨 시제가 됩니까? 현재 시제. 현재 시제가 되죠. 근데 현재 시제 여기 왜 못 써요? Last night, 어젯밤.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과거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현재면 됩니까? 그럼 다음 중 짝지은 대화가 어색한 것은 그러면 하나씩 읽고 뭐 어색하지 않은 건 읽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어색한 거는 이건 어색하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were you in the pub? yes I was. 맞나요? 그러니까 어색한가요? 안 어색한가요? 어색해요. 그래서 뭐 어색한 건가? 안 어색해. 안 어색해? 그럼 뭐 안 어색하면 동그라미 하고 그럼 해석해줘. 너는 공원에 있니? 아 있었니? 그랬더니 Yes, I was. Yes, I was. In the park. 오케이.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고 누가다 모든 시제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동일하게 똑같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참 그리고 좀 틀린 거다 싶어요. 다시 볼 거고 다시 볼 거고 또 미주신 거 뭐 있지? 두 개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Were they laughing loudly? Yes they are. 이거 있는데요? 이거 어색한 거에 어색하지 않나요? 어색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색하지 않아질까? Were they laughing loudly? Yes, they were.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해석해 주세요. Were they laughing loudly? Yes, they were. 하면 뜻이 뭐예요? 그들은 큰 소리로 소리 내어 불었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웃는 중이었니? 그랬더니 Yes, they were laughing loudly. 그래 그들은 큰 소리로 웃고 있는 중이었다. 이건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이게 과거 시제예요? 아 과거 진행이요. 물론 과거 시제는 맞지만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죠. 과거 진행형 시제죠.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맞을 것 같은데 Did James play basketball well? Yes he did. 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해석하면? 제임스는 그랬더니 yes, yes he 얘하고 얘하고 같은 애야 다른 애야? 같은 애예요?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같은 애야? 얘는 여기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애고요. yes he did 할 때 did는 대신 온 거잖아요. do도 그렇고 does도 그렇고 did도 그렇고 전부 다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본동사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 do 안에 do 들어있고 do 안에 does 들어간 거고 do 안에 did 들어간 거 숨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동사
숨어있다가 튀어나온 애들. 숨어있다가 튀어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무슨 문 만들거나 무슨 문 만들고 싶어서 튀어나옵니까? 의문문 만들거나 부정문. 나 집어넣고 싶어서 다시 튀어나오거나 물음표 붙이고 싶어서 튀어나온 걸 뭐, 뭐라 그런다? 양념시 조동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 대신원 하다시. 그래서 얘는 제임스가 농구를 잘했었다 라는 표현은 뭐야? 농구를 잘했었다. 어. 제임스는 농구를 잘했었다는 뭐예요? 제임스. 제임스 playing basketball well. 오케이. 어디가 틀렸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문장이야. 아, 플레이즈야. 제임스가 농구를 잘했었다 이러면은 어떤 시제의 느낌이 들어요? 과거. 아. 그래? 잘했었다. 어, 과거지. 그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야? 제임스 플레이즈 배스켓볼이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요, 이거? 그 중에서. 아, 과거. 그 중에서 뭐냐고 지금 더즈잖아. 어? 디드. 어? 플레이드. 아니, 두나 더즈가 들어가 있으면 현재 시제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가 있는데 비동사의 현재는 am, is, are를 쓰고 비동사의 과거는 was, were를 쓰고 그 다음에 하다시인 경우에 현재는 두 더즈를 쓰고 과거는 디드를 쓰고. 어? 무슨 플레이즈입니까? 플레이즈는. 어? 플레이드 배스켓볼 웰 해야지 제임스가 농구를 잘했었다겠지. 플레이즈 배스켓볼 웰은 잘한다겠지. 잘한다. 제임스가 농구를 잘한다가 제임스 플레이드 잘했었다가 제임스 플레이드 배스켓볼 웨인데 그걸 묻는 문장 하려니까 여기들은 디드를 꺼내서 디드 제임스 플레이 배스켓볼 웨어 yes he did. 그럼 얘는 대동사니까 뭐 대신 왔어? yes he didn't. 응? yes he didn't? 아 did. yes he played. 아니 정신 좀 차려. 이 did는 대동사니까 하다시 대신 왔다고 뭐 대신 왔다고? did. did가 did 대신 왔다고? did. he played basketball well. did를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써도 되냐고. he played basketball well. 이런 디드를 보고 played basketball well 대신 온 디드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고? 뭐 앞에 배웠던 거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다 새로 해야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고 뜻. Will the whole school bus arrive soon? 우리들의 스쿨 버스는 곧 도착할 것이니? 그랬더니? No, we will not. 그렇지 않을 것이니?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야 이건? 미래 시제. No it won't. No it won't. 누가 다 아이고 여기까지네.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래 시제고. 그럼 계속해서 Is your father reading a newspaper? No, he isn't 하고 있네요. 해석만 해주세요. 너의 아버지는 읽는 중이니 신문을. 너 아빠 신문 읽고 계신 중이니 그랬더니. No, he isn't. No, he isn't. Reading a newspaper. 무슨 시제? 너 he doesn'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어법상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를 Did people gathered in the stadium 골랐는데 이거 맞나요? 틀렸습니까? 그럼 이거 왜 틀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줘야 맞냔 말이지. Did people gather in the stadium? 그럼 무슨 뜻인데? 사람들이 모여있었니? 스타디움에, 경기장에,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모여있었니? 무슨 시제야 이거? 과거 시제.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걔도의 뜻이 뭐예요? 하다시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뭐야? 응.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People. 게더드겠지. 모여 있었니? 하려니까 이거 하다시 디드니까 디드 피플 게더 해야 되겠는데 디드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디드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서 틀렸고요. 오케이. 그러면 타냐 isn't wear her jacket. 얘는 틀린 거 앞에 X 하지.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가서 1번 타냐 isn't wear her jacket. 맞아 틀려.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어법상 맞는 게 될까? 아니야, isn't wearing her jacket? 그럼 무슨 뜻이야? 무슨 시제야? 현재 진행이요. 뭐뭐 하는 중인, 이거? 뭐뭐 하는 중인 어떤 시 만들어서 앞에 비동사,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오케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진행형 시제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밖에 없어? 비동사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다 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라는 어떤 시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어떤을 어떻다 만들려면 비동사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ooks will are on the bookshelves. 뭐가 틀려? books will are on the bookshelves. 뭐가 틀려? 틀렸다?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돼? Will be on the bookshelf. 오케이. 그럼 이렇게 고쳐주면 해석할 수 있겠네. Books will be on the bookshelves는 무슨 뜻이야? 책들이 책꽂이 위에 있을 것이다. 책들이 책꽂이 위에 있을 것이다. 누가 다 만든, 아, 참, 일단 무슨 시제고? 미래 시제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의 원형, 더즈도 들어있는 것도 안 되고, 두가 들어있는 형태 또는 비동사인 경우에는 비의 형태, 원래 모습으로 써야 된다는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we was sing happy birthday to her.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럼 어떻게, 뭐, 바로에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라고? We R? sing happy birthday We are sing happy birthday to her. 오케이. 그래서, 뭐가 틀렸을지 이렇게 고치면 왜안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무슨 얘기하고, 뭐 해석을 뭘로 만들어 볼까? 어떤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걸로 해볼래? 우리는 노래 부른다. "그럼 우리는 그녀에게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른다? 그러면 무슨 시제로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아, 부르는 중이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시제로 고치고 싶다는 얘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고치고 싶습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고치고 싶다도 이렇게 고치면 안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They are going to be happy with this news. They are going to be happy with this news. 의 뜻은? 그들은 going to be happy with this news. 행복할 것이다.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Okay,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 Okay, happy의 뜻은 행복하다가 아니고 행복하니까 be를 붙여야지 무슨 시가 된다? be going to 뒤에 동사의 원형 be 동사 같은 경우에 be의 형태 그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소식에 행복해할 것이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 안의 단어를 바르게 배워라 그러면 문장에게 일단 6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르고요 그 다음 무슨 시제인지 생각하고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뭘 써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겠네요 누가 그들이 무엇을 선물 상대 하다시 부분 포장하지 않고 있다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not wrapping the gift box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오케이 이게 왜 현재 시제가 아닌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할 일 합니다 누가? 누가? 너, 내가. 어디서? 운동장에서. 무엇을? 축구를 할 거니. 축구를 할 거니. 뭐 축구를 할 거니 해도 되고. 네.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아, 축구를 할 거니. Are you going to play soccer on the playground?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네. 그래서 1번, they are not wrapping the gift box. 맞았어요? 틀렸어요? 뭐 맞았어. Are you going to play soccer on the playground?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He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그래요? 양념씨 어디 있나? Will, can, should, may. 어디?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아,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이 두 번째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비동사. 비동사인데,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왔으니까 시제는 미래 시제.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일단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고 틀린 거 초록색으로 칠한 거 다시 물어볼 테니까 다시 정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왜 칠했어요 이것도 얘기했지? 시제 배운 거 뭐하고 뭐하고 뭐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현재 진행형 진행형 안에 이거랑 이게 있는 거죠 어떤 비동사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틀렸으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